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짜잔 바로 악마의 열매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과일은 용가라는 이름을 가진 과일인데 거의 악마의 열매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 친구를 잘라서 우리 미럼들에게 먹일 건데 굉장히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걸 통째로 다 줄 수는 없고 한 반 정도만 절단을 해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먹어줄지. 자, 악마의 열매를 제가 잘라서 사실 오 느낌 좋아. 소리도 좋네. 자, 소리가 좋아요. 자, 개봉. 우와, 오, 나 안에 색깔이 자주 색깔이 있지 않았는데, 오. 오, 처음이에요. 짜잔. 이걸 한 덩어리를 통째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것도 진짜 많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타임레스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막 하시는데, 아직 촬영 장비가 부족한 관계로 타임레스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좀 오랜 기간 이렇게 넣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과연 반응이 올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미럼이 제 생각인데 이 정도면은 한 만 마리에서 2만 마리는 충분히 될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만 해도 한 1-2천 마리가 있잖아요. 여기 쪽에도 엄청 많아요. 여기 쪽에도 엄청 많고 바닥이 다 미럼으로 두껍게 쌓여 있어서 최소 2만 마리, 3만 마리 진짜 엄청 많을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맨날 이거 해봤자 뭐 천 마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막 하시는데 진짜 많습니다. 자, 우선 기다려보죠. 오, 야, 벌써 올라왔어. 와, 자, 여러분들 이제 벌써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야, 친구들 지원 사격 가자. 지원 사격. 자, 지원 사격 갑시다. 야, 이거 다 미럼이에요. 이게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도거든요. 진짜 많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얘네들이 지금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럼 바로 달려든다는 거죠. 제가 전에 손가락을 넣었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몇 분 있었는데 깨물어요. 엄청 깨물어요. 사실 그때 안 아픈 척을 했는데 솔직히 좀 아팠어요. 자, 제 손가락도 뼈만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먹성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자, 타란툴라 정갈도 먹었죠. 저번엔 금은 안 먹었어요. 저때 금은 안 먹었어요.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꼴깍꼴깍. 이 친구들이 아마 내일쯤이면 이제 이걸 먹고 번데기가 금방 엄청 많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분을 먹으면 금방 번데기가 돼버리거든요. 이야. 우선 오늘은 너무 일러요. 이게 한 몇 시간으로 해서 없어질 기미는 안 보일 것 같고 이게 한 하루 정도 내일 아침쯤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한 24시간 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맛 하나도 없는데? 그냥 거북이 줘야 돼. 거북아, 이거 먹어. 거북아, 이거 먹으세요. 와, 지금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난리 브루스 났습니다, 지금. 자, 야.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달려드는 거 보세요. 와. 안녕. 자, 다시 출근을 했어요. 자, 출근하자마자 여기 미럼을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와, 자, 여러분들 그 악마의 열매 바로 이 용과가 야, 뼈도 안 남았어요. 야, 와, 어떻게 그걸 다 먹었지? 야, 지금 진짜 여기 엄청 많다 보니까 애들이 수분을 많이 요했나봐요. 많이 필요했나봐요. 장난이다. 그냥 다 먹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윤기도 자르르 흐르고 번데기 되고 탈피하고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번에 금은 먹지 못했지만 이야, 이것도 머지않아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해낸 게 얘네들이 스티로폼도 먹잖아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잘라가지고 먹이면 이렇게 구멍을 내죠. 이 구멍을 내면 우리 개미집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럼에게 석고도 먹여먹고 다시 스티로폼을 먹일 건데 스티로폼을 먹이는 이유는 우리 개미 사육장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악마의 열매까지 싸그리싸그리 먹어주는 우리 미럼, 다음번에 어떤 시리즈로 하면 좋을지 우리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바글바글한 미럼한테, 수고한 미럼에게, 우리 바글바글, 우리 수고한 미럼은 이제 먹이곤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 요시.